이건 WD-40입니다. 이것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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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. WD의 약자는 What the fuck? 안녕하세요. 공구슬이 묻는 것 리페어맨입니다. 자, 오늘은 방청 윤활제 WD-40을 두고 와봤습니다. 지미 타입은 이제 스마트 스트로우 타입이고요. 이 빨대가 달려있는 타입입니다. 이걸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죠. 보통 일반적으로 이 제품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제 손님 중에 WD-40 말고 다른 게 있다던데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계셔서 오늘은 이 자리를 빌어서 벡스 제품에서 WD-40 말고도 이 스페셜리스트를 보여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자, 일단 이건 제쳐두고요. 자, 첫 번째로 제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바로 WD-40 스페셜리스트 중에 펜어트런터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착된 볼트나 너트, 그림과 같이 녹이 슬어서 풀리지 않는 제품들을 풀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. 분사되는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고압세척기처럼 아주 강력하게 물줄기로 나옵니다. WD-40과 같은 방청효과는 없고요. 사용방법으로는 고착된 볼트에 뿌려서 몇 분 정도 젖혀준 다음에 볼트를 푸시면 한 번에 풀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 대신 많이 고착된 상태의 녹슨 볼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으로도 안되니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작업을 해주셔야 풀립니다. 방금 분사력과 같이 끼어있는 좁은 틈새와 그리고 나사산 그리고 결착된 부품의 이음새 같은 좁은 공간에도 아주 강력하게 침투를 해서 그 고착된 상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WD-40 스페셜리스트 컨택 클리너입니다. 보통 이 제품은 전기, 전자장비에 사용을 많이 하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회로나 이제 전기자전거 제품에 있는 먼지나 각종 기름때들을 뿌려서 융해 또는 증발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. 이 제품도 분사력을 보여드리면 WD같이 넓게 퍼지게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넓은 공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뿌려주면 되고요. 냄새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냄새가 많이 나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음료수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. 사용 용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인쇄로 기판, 컨트롤 장치, 스위치, 컴퓨터, 가전제품 등 정밀기기에 많이 쓰고요.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뿌려주시면 안되고요. 전기를 차단시키고 표면이 뜨거울 경우에는 충분히 냉각시킨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BW100이나 DR99 같이 전기, 전자장비에 사용되는 제품입니다. 하지만 이거는 액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이 없을 시에 사용하셔야 됩니다. 자, 세 번째 바로 WD-40 스페셜리스트 화이트 리튬 그리스입니다. 이 제품은 뿌리는 그리스고요. 보시면 베어링, 기어, 체인과 같은 구동 쪽에 뿌려주시면 됩니다. 이 타입은 그리스가 리튬 액체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윤활과 방청 역할을 해줍니다. 여기 보이시면 이제 외부 경첩, 자동차 인지, 기어, 자물쇠, 도르래, 가이드레일, 케이블 뭐 등등 사용하신 거고요. 분사력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얀 액체 그리스가 나오게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스페셜리스트 디그리저 폼 타입 스프레이고요. 장비나 엔진에 기름때나 먼지, 타르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스프레이 타입입니다. 폼 타입이라서 뿌리고 난 후에 몇 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닦아내시거나 물로 세척해주시면 됩니다. 뜨거운 상태의 장비나 작동 중인 상태의 장비에 절대로 뿌리시면 안됩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척 후에 완전 밋밋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화이트 리튬 그리스나 WD-40으로 방청을 해주셔야 됩니다. 분사력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거품이 생기게 됩니다. 이 상태로 몇 분간 방치해 둔 다음에 닦아내시거나 물로 뿌리셔서 세척을 하시면 됩니다.
제가 이 중에 요 세 제품 많이 써봤는데 이 두 제품은 제가 처음 방금 뿌리는 걸 처음 뿌려봤어요. 모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온 것도 있고, 그리고 참고로 가격은 비쌉니다. 제가 설명이 미흡했지만 여러분들도 알아보시고 용도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셔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보통 일반 제품들보다 괜찮은 제품들이라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리뷰를 마련했습니다. 자, 이상 리페어 메뉴고요. WD40 스페셜리스트 4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